자, 아침밥 공부 국어 꿀코치의 현대시 강의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만들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현대시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진짜 간단한 건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학생들이 다 자기 멋대로 보고 자기 느낌대로 감상하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갈피를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랄까 그 개념을 이 1강 오리엔테이션은 그 개념을 잡아주는 강의예요. 2강부터는 시대별로 쭉 나갈 텐데 뭐 일단 그거는 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리고 강의 계속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 가장 큰 거,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볼때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거. 뭐라고 했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현대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한데, 지금 펜이 되나? 펜이 되죠. 현대시를 잘 봐야죠. 그쵸? 근데, 어떻게 잘 보라고요? 어떻게 잘 보라고? 이잘 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시를 잘볼수 있을까? 이게 근데 현대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문학 작품은 이 작품 자체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가가 작품을 쓴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인 그 당시의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지금 읽는 독자인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작품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작가가 두 번째. 이건 임의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현실의 세 번째, 독자가 네 번째인데, 우리는 처음에 이 작품 자체를 보는 거에 개념을 잡을 거예요. 요거, 문학 작품에 대한 뭐, 어느 강의든 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작품 자체만 감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관점을 뭐라 그래요? 내재적 관점이라 그러죠. 안 내자를 써가지고, 이 작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작품 그냥 안에만, 작품 안에만 집중해서 그 자체만 본다고요. 어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조, 스토리, 의미, 이 작품 내의 화자, 작품 내의 주인공인 화자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 지금 어떤 기분이냐, 이 화자가 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작품 내에서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주제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게 전부 다 내재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관점이 바로 내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잡은 겁니다. 이 내재적인 관점은 절대론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이거 그냥 외우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내 최대한 암기할 거 없게 이번 커리큘럼은 진행을 할 거예요. 대신에 복습 과제는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 출제가 되니까 복습과제는 꼭 해서 자기 커리큘럼 게시판에 제출을 해주고, 이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 똑같은 말이에요. 내재적 관점 뭐예요? 안 내자, 한자 안 내자를 써가지고 작품 안에서만 본다 그랬죠. 절대론적 관점은 그냥 이거예요. 절대로 이 작품만 봐라. 근데 이 작가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현실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독자의 감상으로 들어가죠.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작품 안에서만, 그래서 이 박스 쳐 놓은 이 안에서만 절대로 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관점이 작품, 작가 작품, 현실 작품, 독자 작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작가예요. 사실 현실하고 작가가 비슷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냥 작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작품에는 그 작가의 색깔이 들어있거든. 좀 이따가 기출문제 예제를 보면서 좀 알게 될 텐데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 작가가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현실을 깨부수고 싶어하는 사람,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의 그 사이 간극에 있는 그 괴리가, 그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 그냥 서정적으로 아 너무 삶이 아름답다, 달이 아름답다, 뭐 밤이 아름답다, 뭐 자연이 아름답다, 우리나라 아름다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작가의 색깔은 어쩔 수 없이 그 작가가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작가가 작가의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표현론적, 외재적, 이 외재적 관점, 이 작품 내재적 관점 방금 봤죠. 이거 나머지 세계는 전부 다 작품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나머지 세계는 전부 다 외재적인 관점이에요. 바깥 외자를 써서 작품 밖을 보자는 거예요. 이 표현론적 관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작품을 표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작가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 작가 입장에서 그렇게만 보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봅시다. 현실이에요. 현실. 요것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현실이 뭐야? 흔히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강에서 보게 될 거, 이 다음, 아 이건 1강이, 이게 1강이지 0강인 줄 알았다. 2강에서 보게 될 개화기 씨 같은 경우는, 개화기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2강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개화기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봉건 시대의 뭐 문물 이런 거를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근대 세계를 열자, 신여성, 뭐 신여성이라는 단어도 그때 생겼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거의 구시대적 유물을 타파해야 되잖아. 그리고 새 시대의 막 그런 문화와 그런 문물과 막 기계와 막 자동차, 비행기는 그때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아니 있었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 현실이 작품에 녹아 들어갔어. 이 개화기의 현실이 작품에 녹아 들어갔어. 그럼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일까? 막 이제 막 개방적이고 미래를 향하고 과거를 버려버리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맞지? 요런 게 현실의 작품에, 그 작품을 쓸 때 당시의 시대상이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가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의미로 반영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품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보기 때문에,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라 그래요. 자, 독자 일단 살짝 넘어가고 이것부터 봅시다. 포인트인데, 자 이걸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품, 작가, 현실, 독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봤죠. 자, 실제로 이 작품하고 연관된 거는 작가랑 현실이죠. 왜냐면은 이 작품이 쓰여질 때 이 작가와 현실, 이 동시대에 우리는 없었어요. 맞죠? 작품이 쓰여지는 당시에 이 작품과 함께 있었던 거는 작가랑 현실이죠. 그쵸? 그래서 이 작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작가랑 현실이고 독자는 간접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줘요. 보기 해가지고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표현을 썼고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작가가 작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당시는 일제강점기고 독립운동을 하던 때이며,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 거죠. 독자가 감상하는 것도 뭐 비슷합니다. 독자는 이 과거의 시대와 이 현실의 이 어떠한 사건을 연관지을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작품을 비판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독자의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문학 3점 문제 거의 다 복이 주어지죠.
보기 없이 출제된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기 주어지죠. 보기가 주어진 게왜 보기가 주어지냐면은, 왜 보기가 주어진 거냐면, 기본적으로 니들은 내재적,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요런 시점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관점도 있어. 이거에 비추어서 이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해 봐라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대론, 내재적인 그런 관점, 시점으로 작품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지문이나 보기에 없는 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거는 그냥 보기에서 말하는 대로 접근하면 돼요. 독자 이 4번을 아직 말안 했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이걸 왜 먼저 봤냐면은 작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얘 작가랑 현실, 표현론적, 반영론적인 그런 관점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독자의 4번이에요. 독자인데 얘를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얘도 외재적이죠. 여태까지 한거 내재적인 관점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외재적인 관점 몇 개였어요? 3개였죠. 작품 자체 보는 거 말고 전부 다 외재적인 거예요. 작품 자체가 당연히 작품 안에서 보는 거니까 내재적이고, 작품 외적인 것을 보니까 당연히 다 외재적인 거지. 그쵸? 이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효용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얻는 가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빵을 먹었어요. 빵이 맛있네? 그 맛있다라는 게 내가 느낀, 빵을 먹음으로써 내가 느낀 효용인 거예요. 게임을 했어. 재밌죠? 만화책을 봤어. 재밌어요. 그러면 이 재미가 내가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봐가지고 얻은 효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외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얻는 게 뭐예요? 어떠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배울 점, 그런 걸 얻을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감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모두 다 독자가 이 작품에게 받는 독자가 독자는 그냥 우리예요. 이 작품을 보는 우리가 작품을 보며 느끼는 게 전부 다 우리에게 효용인 거예요. 선생님, 불쾌하면은 어떤 건가요? 그건 효용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효용이에요. 마이너스의 효용인 거예요. 불쾌함? 이거는 마이너스의 효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효용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자 감상 관점? 뭐라고 할수 있나? 그냥 뭐, 독자가 감상하는 데서 독자가 얻는 의미, 그거를 집중해서 보는 외재적 효용론적 관점. 외재적 관점 3개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내재적 관점은 이 작품 하나만이라는 거 잊지 말고. 출제 포인트입니다. 네 가지 관점, 작품, 작가, 현실, 독자를 왜 알아야 될까? 이거는 모든 문학 감상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답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 빨리 말해봐.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것 같아? 당연히 어떤 관점으로 봐서 이 선지가 맞느냐 틀리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이걸로 낚시를 합니다.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문제를 현실, 반영론적 아니면 표현론적, 효용론적 관점으로 본, 효용론적인 관점으로 본 선지를 내 가지고 그거를 오선지? 그거를 틀린 선지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선, 근데 학생들은 이게 구분이 잘안 가면 당연히 전부 다 맞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볼게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현대시예요.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자,
신은 이 A 부분 볼게요. 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우리 방금 전에 시점 하나 봤죠? 관점 하나 봤죠? 반영론적인 관점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 아, 현실을 모방하는구나. 반영론적인 관점이구나. 이걸 알았어야 됐습니다.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반영론이 맞네.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서 어떻게 재현할까? 반영론적이네. 여기에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이 반영이라는 말을 계속 쓴게 반영론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어야 하는 현실이 나오죠.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인 지침. 우리가 사는 삶 자체에서 볼수 있는 현실과 진실. 후자는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가지고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 이거 뭐예요? 화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시 안에 있는 사람. 작품 안에 있는 사람. 이 지향하는 당위적인 진실이라면 어떤 걸까? 얘는 내재적인 관점이겠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죠. 문학을 볼때 가장 먼저 하는 제일 기본적인 게이네 가지 관점인데 이게 수능에 그대로 나와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수능에 나와요. 왜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A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절대론적, 내재적인 거죠. A의 관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이거 그냥 빨리 풀겠습니다. 시 설명을 안 하고.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뭐예요? 내재적인 관점이죠. 내재적인 관점이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아니다. 이건 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이육사라는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인데 이때 당시에 시인들이 쓴 작품들이 항상 비슷합니다. 현실은 엄청나게 고되고 힘들고 고독하고 춥고 겨울이고 폭풍치고 파도치고 막 흔들리고 울고 아프고 이래요. 왜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서 그 일본의 속국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아니 일제 치하 상황에 총 맞고 막 고문 받고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가 고통받던 시절이잖아. 이 시인들이 그때 당시에 현실을 반영을 한 거예요. 이육사가 나중에 이육사 보게 될때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이육사 시인이 이게 시인을 본건 어떤 관점이라 그랬어요?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그랬죠. 표현론적인 관점이라 그랬지. 시인을 보는 거는 이 아까 표현한 쪽 관점 볼때 뭐라고 했어요? 시인을 보는 건이 시인이 작품을 쓸 때, 이 시인의 작품들의 이 시인의 관점에 녹아들어 간다 그랬지. 이육사 시인의 시는 정말 다 똑같아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 힘들고,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슬픈데. 근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겠다. 이상적인 현실을 기다린다. 나는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뭐랄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다. 요런 나가고 싶다까지는 별로 없고 근데 좀 뭐랄까 이육사 시인이 어찌됐건 간에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현실 자체와 그리고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괴리에 좀 고통받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춥고 얼고 이런 건 일제강점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이 빨간 걸로 얘기했는데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거 반영론 반 시간을 이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극한의 환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현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때 당시에 현실을 뭐라고? 일제강점기라고.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현. 근데 요거는 근데 내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나도 헷갈린다. 내재적인 관점. 자, 봅시다. 기억은 내재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현실 언급이 없죠. 현실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재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A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 거니까 요거를 적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여기는 그냥 현실의 모습이 사막 어때요? 건조하고 힘들고 덥고 그렇죠. 힘든 공간이죠. 그러면은 힘든 공간, 이육사? 일제강점기? 현실 반영. 3번.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일상적인 현실 죽음의 상황, 그렇게 힘든 상황 반영. 오케이. 그쵸? 4번.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얼이죠.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눈물 먹은 별, 우는 별, 슬퍼하는 별들이 뭐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밤인데 이게 희망적으로 바뀐 걸까요? 이 타서 죽은 이런 날개, 이런 새들을 슬퍼해서 남의 죽음에 대해서 위문하는데 그게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을까? 이 조상, 이 별표 친 단어만 봤어도 이게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게 시인, 표현론적 관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 어쨌든 5번도 보고 넘어갑시다.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밤. 얘들이 슬퍼하는 밤이죠. 근데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고.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고. 요게 슬퍼하는 느낌이 되나? 아니죠. 뭔가 아름답잖아요. 무지개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더 무지개보다 더 고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밤이 옛날 일을, 이건 그냥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밤이 옛날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데, 그러면은, 밤 다음에는 뭐가 와요? 밤 다음에는 아침 해가 뜨죠? 아침 해가 뭐예요? 무지개보다 곱게 짜진 희망적인 아침 해가 뜨는 거야. 밤이 지고 아침 해가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았는데, 이 시는 사실은 이 문제는, 21번 문제는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웠습니다. 이걸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육사 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이육사 시인의 시를 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할 만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육사 시인의 모든 시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리고 문제지에서 보게 될 이육사 시인의 모든 시예요. 그 시에서는 현실을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적으로 현실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까? 보이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5초 만에 풀었어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낼거 아니까. 이게 우리가 시인 순서대로 앞으로 이 커리큘럼을 진행해 나가는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봤으니까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간단하죠? 절대론적 관점을 일단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봐야 돼요. 왜냐? 그 외의 관점은 지문 또는 보기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죠? 시를 분류?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거냐? 원피스 메타. 제가 원피스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강의를 봐서 이 강의,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더 공부할 필요가 없게 그냥 문제만 풀 수 있게 그러면은 정답률 80% 90% 정도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방대한 걸 다뤄야 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 기준을 세워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거 있죠. 그것만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현대시의 모든 걸 그곳에 놔두고 왔다. 그리고 나서 대해적 시대가 열리죠. 골디 로저가 죽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원피스 1권 초반 도입부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절대론적 관점 다음에 필요한 게 당연히 있을 거잖아. 어때? 시인 그리고 그 시인이 시를 쓸 때 있었던 현실 그리고 그 시인의 주요 작품을 위에서부터 쭉 개화기부터 현대시까지 쭉 내려올 거예요. 왜냐? 절대론적 관점 다음으로 반영론적인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는 표현론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영론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쉬운 게 반영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표현론적 관점은 어떤 시인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시인도 있거든. 그 일관적으로 모든 시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시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대순으로 보면서 시인까지 곁들여가지고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264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잘 되겠어요? 잘 되기 힘들겠죠? 그게 생각보다 내공이 꽤 쌓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끌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한 강의에 한 시대 또는 한 작품이 많다면 한 시인을 등가 교환할 거예요. 이것도 이 등가 교환, 강철의 연금술사. 근데 이걸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만화 소개를 해서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어야 된다가 내 신조거든. 나는 쉬는 날엔 만화책이랑 판타지 무협소설을 봤어요. 게임도 하고. 네, 이 강철의 연금술사 그리고 지금도 많이 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원피스 이건 정말 강철의 연금술사 최고예요.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 빠져들지 않게 분량도 적당하니까 나중에 주말에 막 나가가지고 PC방 가고 막 그러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소파나 뭐 바닥에나 책상이나 아니면은 침대나 이불이나 이런 데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낮잠도 자고 이러면은 그 다음 주 공부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절대론적, 기본적으로 절대론적, 내재적인 관점으로 보되 필요한 내용 또는 기출연계가 있으면은 같이 살펴보면서 시야를 넓힐 겁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